안녕하세요, 렉소 김키리입니다. 오늘은 콜로라도 Z71 차량에 여기 적재함 공간에다가 먼저 미국에서 생산하고 저희 미국에서 또 수입해오는, 이게 미국 차잖아요?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리트렉스에서 나오는 XR1이라는 제품을 장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차에다가 이제 뭐 완벽하게 미국 회사 거니까 엄청 잘 맞겠죠. 그래서 아주 완벽하게 지금 고정된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원 XR 같은 경우에는 여기 상판이 폴리카보네이트라는 약간 플라스틱 같은 소재가 들어가 있고요. 아주 질긴 소재라서 아주 쉽게 이렇게 뭐 깨지는 그런 소재는 아니에요. 아주 질겨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또 프로 XR이라고 여기가 알루미늄 소재로 되어 있는 그런 커버도 있어요. 그래서 리트렉스에서는 다양한 또 커버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 옆에 T트랙 보시면은 트랙이 있어서 여기다 T볼트 넣어가지고 여러 가지 가로바 형태를 고정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손님께서 원래 야키마에서 나오는 오버홀을 고정하려고 계획을 하셨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오버홀이 연초에 쭉 빠졌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예약을 해놓고 기다리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오버홀을 사용해서 어떤 걸 사용할 계획이냐, 저기 위에 보시면은 야키마에서 나오는 지금 이런 쇼보트라는 제품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이 쇼보트라고 하는 거는, 자, 만약에 우리가 카약 긴 거, 낚시 카약이 한 30kg, 50kg 되거든요. 근데 낚시 카약을 위로 올리려면은 이게 들어서 올리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일반 SUV라든가 이런 픽업트럭 마찬가지로 그냥 올렸을 때 뒤에서 이렇게 밀어넣어 올렸을 수 있잖아요. 밀어서 카약을 올리실 수 있는데, 이런 스포일러라든가 차량 뒷부분이 다 손상이 될 수 있겠죠. 스크래치 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카약을 기대서 이렇게 롤러가 있기 때문에 좀 밀어서 올리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나중에 여기 오버홀이라고 해서 높이 조절이 되는 가로바를 장착을 하고, 저기 있는 쇼보트를 오버홀에다 올려서 고정을 다시 할 계획이세요. 근데 지금 바로 또 사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렇게 툴레 가로바를 사용해서 장착을 해놨고, 손님께서 이제 바다에서 카약도 하시면서, 이제 카약하면서 뭐 하시겠어요? 이렇게 낚시 같은 거, 낚시를 이제 주로 하시는 피싱 카약을 운영하시는데, 이 손님께서는 지금 유튜브 채널도 같이 운영을 하고 계세요. 채널명이 신바람 낚시, 신바람 낚시라고 채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한번 또 가셔서 이 바다 낚시의 세계는, 또 카약으로 하는 바다 낚시는 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또 살펴보시면 또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요거 마무리하자면은, 이 리트렉스 슬라이딩 커버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여기 있는 레버를 이용해서 열고 닫을 수 있는데, 특히 이 XR 시리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쪽에 T트랙이 들어가 있어서 가로바를 장착하실 수 있고, 오버홀 같은 것도 장착할 수 있고, 낮은 가로바를 설치하실 수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또 운영하실 수 있고요. 자, 여기 손잡이가 있어요. 그래서 살짝 열어준 상태에서, 자, 손잡이를 이용해서 원하는 위치에 완전히 끝까지 열어서 고정해 놓으실 수도 있고요. 자, 중간에 또 이렇게 해서 또 고정해 놓으실 수도 있고, 당연히 열쇠가 있기 때문에 여기 잠금 장치를 이용해서 완전히 커버를 딱 닫아 놓으면은 누가 쓰레기를 버리지도 못할 거고, 안에 있는 캠핑짐이라든가 낚시용품 또 비싸잖아요. 낚시용품 같은 거 또 못 훔쳐가게 또 도난 방지를 기본으로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또 보시면 되고, 자, 이렇게 다시 열어서, 자, 이렇게 고정을 해 놓고요. 안쪽에서 한번 또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자, 안쪽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트랙, 이 슬라이딩 커버가 열리고 닫을 때 여기 트랙이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에 보면 구리스라든가 그런 게 하나도 안 묻어 있어요. 자, 그건 드라이한 상태로 있는데, 자, 그 이유가 기본적으로 리트렉스 커버 같은 경우에는 실드 베어링이 쭉 이제 여기에 달려 있기, 양쪽에 이제 실드 베어링이 쭉 달려 있기 때문에 전혀 구리스 같은 게 필요가 없다. 네, 그렇게 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커버의 특징, 일단은 뭐 피스라든가 뭐 볼팅, 맞볼트 그런 작업을 하지 않아요. 그냥 올려놓고 집게로 양쪽에 집어서 딱 고정하는, 아주 간편하게 설치도 할 수 있고, 저희도 간편하지만 손님들도 쾌적하게 쓰실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알루미늄
고급스러운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어서 아주 좋은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물 같은 경우가 이제 위에 커버 위에 흘러내리는 거 옆으로 빠져서 밑으로 빠질 수 있게 이제 배수로 작업 다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고, 자 오늘 메인 제품이죠. 일단 뭐 여기 콜로라도 전용 키트를 이용해서 툴레에서 나오는 가로바 윙바 에보를 설치를 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뭐 어닝 같은 것도 설치하실 수 있게 옆으로 살짝 나와 있는 그런 가로바를 장착을 하셨고, 자 아까도 간단하게 설명드렸던 쇼보트라는 제품이고, 이 롤러가 여기 달려 있잖아요. 롤러가 무려 굉장히 넓어요. 이만큼 이게 다 롤러예요. 그래서 고무 재질로 또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카약을 올린 상태에서 그래서 쭉 밀어 넣으면은 밀면서 드는 거죠. 들어서 쭉 밀면은 쭉 해서 이렇게 해서 위에 얹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카약 캐리어 받쳐주는 거 하셔도 되고, 보통 픽싱 카약 같은 경우에는 밑에가 평평하기 때문에 그냥 올려서 바로 끈으로 고정을 하죠. 그래서 앞뒤 또 끈 해서 단단하게 고정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 쇼보트를 그러면은 평상시에 만약에 우리 SUV라고 생각해봐요. 그래서 트렁크가 이렇게 쭉 열릴 때 스포일러가 여기 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요거 빨간색 레버 풀러서 평상시에는 더 안쪽으로 이렇게 밀어 넣는 거예요. 안쪽으로 밀어 넣고 트렁크 열고 닫을 때 스포일러가 간섭이 안 되겠죠. 근데 또 사용할 때는 또 다시 뒤로 빼야 되잖아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도록 빨간색을 여기다가 레버를 고정해 주면은 움직이지 않고요. 다시 이걸 풀러서 뒤로 이렇게 당겨서 딱 고정해 줄 수 있는 약간 요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야키마에서 미국 야키마에서 나오는 쇼보트 한번 같이 한번 또 설명드렸으니까 요것도 참고해 주세요. 자 이상 콜로라도 오늘 차량에 여기 있는 슬라이딩 커버, 미국에서 수입하는 리트렉스 제품, 그리고 상단에는 툴레 가로바를 이용해서 여기 있는 쇼보트 야키마 제품이죠. 카약 캐리어를 한번 올려서 장착을 해서 한번 쭉 설명드렸고, 신바람 낚시 채널에 가시면은 손님께서 이제 직접 사용하시는 거 나중에 영상을 한번 업로드 하신다고 하니까 실사용하시는 분의 그런 영상도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